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의 비포 애프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눈썹 하우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는 바로 눈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눈썹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제 눈썹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눈썹이 안 나는 상태고요. 눈에 비해서 눈썹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메이크업을 시작한 지 좀 오래됐죠? 그 동안의 노하우와 시간이 지났을 때도 눈썹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이렇게 작은 브러쉬 하나, 이 펜슬인데요. 펜슬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타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일단은 케이크 타입은 여기 수술 자국에 잘 안 묻혀져요.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기만 비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살이 아니거든요. 약간 매끈매끈한 곳이어가지고 케이크 타입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필 깎는 그런 제품들, 유명한 뭐 슈에무라나 이런 제품들 있죠? 그것도 여기가 안 채워져요. 여기만 이런 그냥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눈썹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펜슬을 잘 쓰면 정말 잘 예쁘게 그려주는데 잘 안 쓰면 짱구 눈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파우더 처리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눈썹 그리는 곳에 유분이 있거나 또 듬성듬성 좀 고르지 않은 결일 경우에는 또 그렸을 때 뭉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는 편이에요. 파우더 처리는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마를 쓸면서 눈썹도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마 터치를 하면서 슬슬슬 눈썹을 한번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가 가장 이제 살 부분이 아니에요. 파우더를 묻혀서 쓱 한번 처리를 해주세요.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눈썹을 보면 약간 짝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맞춰줘요. 정말 미세하게 짝짝이거든요. 오른쪽이 훨씬 잘 그려져요. 왜냐면 오른쪽 사람이니까 오른쪽 정말 잘 그려지거든요. 근데 왼쪽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을 먼저 그려줍니다. 제가 조금 약간 옆으로 보고 할게요. 거울 밑에 있어가지고. 앞머리를 잡아줘요.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 눈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자 눈썹의 틀을 잡아주세요, 먼저. 그 여기 눈썹 윗부분 난 거는 깎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자 눈썹 일단 그려줄게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빼서 그려줘요, 저는. 뭐 공식이 있거든요. 뭐 여기 콧망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꼬리보다 약간 나와 있는 그 정도의 길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 테만 그려줘도 이쪽보다는 훨씬 괜찮거든요. 슬슬 채워줄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힘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힘을 막 세게 한다고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짱구 눈썹만 되고 스머징 할 때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눈썹이 고르게 잘 나야 있으면 계속 스머징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스머징을 잘못하면 여기도 함께 지워지는 특이한 눈썹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을 풀어서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머리 쪽은 별로 터치를 하지 않아요. 대충 한 두세 번 보면 이미 채워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슬슬슬. 저 힘을 진짜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 눈썹 꼬리는 그릴 때 이미 완성이 됐어, 거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렇게 슬슬슬. 그리고 뒤로 갈수록 진한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뒤에가 진하고 앞에는 연하면 약간 그림 그린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이렇게만 봐도 눈썹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쵸? 스머징은 저는 거의 대부분 앞머리 쪽만 해줘요. 여기만. 앞머리만 좀 풀어줘요. 그리고 풀다가 뭐 여기 튀어나온다 하면 콧등을 좀 밀면 돼요.
포쉐딩 효과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하고 진하고 이게 약간 아무래도 눈썹이 여기만 눈썹이 있고 여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숱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여기가 연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만 좀 진하게 채워줘요. 조금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면 돼요. 여기도 앞머리를 일단 우리 왼쪽 그렸던 거 있죠? 거기에 맞춰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눈썹 틀만 꼬리는 나의 눈꼬리보다 약간 뒤쪽으로. 그리고 저는 눈썹 산을 없게 그리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눈썹이 여기까지는 거의 있고 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눈썹을 보시면 산이 대충 있을 거예요. 끝에가 만약에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산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면 돼요. 또 너무 인위적으로 그리면 너무 만들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대한 나의 눈썹 모양은 좀 살리면서 일자로 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그러면 거의 대충 모양이 나와요. 그 앞머리 살짝. 그럼 저 힘 진짜 많이 뺐어요. 그리고 대충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만 터치한 다음에 중간. 중간은 뒤까지 약간 이어주면서 이렇게 살살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 끝에는 좀 여러 번 터치해서 앞쪽보다는 진하게. 그리고 이 앞부분. 약간 두세 번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 좀 빈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스크럽 브러쉬로 여기 좀 튀어나왔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포쉐딩 느낌으로다가 밑으로 쓸어주기.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지, 여러분? 자, 이렇게 그렸어. 이러고 바로 나가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있어, 끝에만. 왜냐면 끝에는 아무래도 머리도 닿고 하다 보니까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지속력을 높이냐? 자, 파우더 있죠? 파우더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러쉬 있죠? 묻혀요. 묻혔죠? 털고 끝부분만 이러면 지속력 진짜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가 유분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터치를 해줘요. 끝까지. 만약에 내가 파우더로 하다가 조금 지워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터치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이 생겼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에 그 약간 공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기초적인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눈썹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좀 채워줘야 되고 어떤 게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저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알아. 근데 부자연스러워.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애써서 그렸어. 지속력이 없어. 파우더를 사용해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뭔가 어렵지 않고 이런 게 꿀팁 같은 거를 방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우 펜슬도 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사용해보면 아 얘는 좀 뭉치네, 얘는 좀 부드럽게 잘 그려지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품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브로우 펜슬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시간을 뭐 건드려서 하시나요, 여러분?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눈썹을 20분을 하진 않잖아요. 빠르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 힘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브로우 펜슬은. 그래서 제가 꼭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로우 그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